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를 사후 보고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기도 했는데요. 대검 관찰부는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진행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 본인의 책임이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.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이 총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.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고가 지연된 데 대해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면서 현장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명품 가방 조사를 시작할 때 보고가 되지 않고 지연된 점에 죄송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조사가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만큼 연락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. 대검이 진상규명에 들어간 가운데 이 총장의 거취 표명 등 극단적인 충돌은 일단 피한 모습입니다. 다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